귤을 수확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 여기는 수수민박 앞에 있는 귤밭인데요. 농약을 전혀 하지 않은 100% 무농약 귤입니다. 나무는 몇 그루 되지 않습니다. 햇빛을 하루 종일 너무 잘 받기 때문에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. 보장. 맛도 보장, 영양가도 보장. 다른 귤에 몇십 배는 더 영양이 풍부할 듯 합니다. 제가 한번 따서 먹어볼게요. 금방 딴 것도 이렇게 맛있는데 이게 따서 한 며칠 동안 숙성을 하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? 너무 달고 맛있다. 이거는 진짜 귀한 거예요. 몇 그루 되지가 않습니다. 저희 할머니네 그 밭에는 초여름 되기 전에 농약 소독을 한 두 번 정도 한 또 귤이 있어요. 고군동에 있는 저희 어머니네 밭의 귤은 소독을 딱 두 번 했습니다. 상반기에 두 번 하고 귤이 익어갈 쯤에는 이씨 뭐라고 들으셨죠? 꽃필 때 한 번, 콩알만 할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 했답니다. 아니 저렇게 영상을 찍을 때 와서 그럼 얘기를 하던가 꼭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어. 에휴. 아무튼 이 맛있는 귤이 색깔도 좋아요. 요즘 올해는 색깔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거의 색깔이 좋습니다. 좋고 귤이 그렇게 즉석에서 따가지고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고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이게 조금 되게 작년보다 엄청 이른 것 같아요. 아주 맛있어요. 이런 귤은 먹어보기 힘듭니다. 이 맛있는 귤이 10kg 한 박스에 택배비 포함 35,000원입니다. 너무 싸지 않아요? 요즘 아주 맛있습니다. 자, 귤을 따보겠습니다. 귤. 자, 올해도 이렇게 맛있는 귤이 어머 탄생했지 뭐예요. 이렇게 와 이거는 이렇게 큰 거는 맛이 없을 것 같죠. 이건 귤이 맛있어요. 이거 커도 완전. 자, 이렇게 맛있는 귤이 또 있을까 싶어요. 이거는 무슨 향이라 그러지? 그거 같아. 약간 조금 귤하고 뭐 접한 것 같은데 요것도 똑같이 판매하겠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 이런 거. 이렇게 크면 맛이 없을 것 같잖아. 근데
날씨도 좋고. 원래 제가 이렇게 줄을 잘 따는데 손을 다쳐서 줄을 못 따네요. 올해가 작년보다 줄이 조금 일찍 따는 거 아니에요? 좀 일찍 따죠? 일찍 따네 좀. 작년에는 11월 한 중순? 중순부터 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되게 빠른 것 같아. 이때부터 땄나? 줄을? 줄이 엄청 빠른 것 같으네, 올해. 12월 되면 다 끝나겠는데, 줄이. 자, 따보세요. 아우, 그거 땄다고 손이 아프네. 따겠다, 나. 무거워서 여기 가, 어떻게 갖고 올라가. 아우, 여기는 그게 문제야. 그게 참, 그러니 귤이 맛있는 거지. 평지는 맛이. 그러면 한 5만원씩 받아야지. 이걸 어떻게 이 중노동을 하고. 많이 따갖고 오쇼. 전 줄 팔러 가요. 빠이빠이. 나 못 갖고 와.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약을 안쳐가지고 아휴, 여기는 한 번씩 올라가려 그러면은 미쳐구나. 너무 힘들어서 저는 농사를 못 짓 것 같습니다. 인사 못자. 내가 작년에는 여기 몇 그루 되지 않지만은 그거 다 따가지고 갖고 올라왔잖아. 그러냐고 손가락이 다 망가진 거지. 진짜 올해는 일 못한다 했는데 손까지 다쳐버려가지고. 그거 어떻게냐. 사람을 살 수도 없고. 큰일 났네. 우와. 힘세네, 힘세. 아이고, 힘이 장사네. 아, 이 잣다른 거를 사람을 살 수도 없고, 노인네가 진짜 고생하네. 누가 노인이야? 노인 아니에요? 아니, 아직 창창하지고. 그래도 마음이 창창하다고 생각하니까 다행이네. 그전엔 이른바 이런 거 3개씩 치고 다녔어. 아이고, 진짜 웃겨. 그게 언제 뭐. 나는 지금 배고파 보면서 3개씩 치고 다녔다는 말이야. 아, 진짜라니까 못 믿더라고, 다. 재용이도 지금 하나를 못 매갖고 낑낑거리는데? 걔는 일을 할 줄 모르더라고, 이러면서. 아니, 이걸 하나를 못 들어? 22살밖에 안 된 놈이? 참 어이가 없어.